김승환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자사고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교권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 화두를 혁신학교 확대와 특권 내려놓기로 삼았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혁신학교 지정 이후에 학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하고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은 전적으로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 기준인 70점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올린 점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권 역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사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의무교육 확대 의사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교 입학금과 학교 운영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교권 침해에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스럽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